부모님들 한 몇 년 정도 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네? 네, 저희가 여행도 같이 한 지가 한 20년? 와. 야, 보통 경력이 아니다. 진짜. 근데 오늘은 지금 단출한 경우 4명. 보통 기본 가면 한 12명 이상. 오. 최애 멤버가 4분이시고, 여기서 이제 원래 기본 멤버가 12명이시고. 보통 에어로빅하고 수영하시는 엄마들이 단합이 세. 맞아. 맞아. 에어로빅 하시고 사우나도 같이 하시는 거죠, 끝나고. 네, 그 사우나에서 또 그 춤목동호가 또 오는 분도 있잖아요. 적시적시 빨개먹고. 아, 저도 저희 엄마가 에어로빅을 되게 오래 하셔가지고 그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오면 꼭 가요. 근데 엄마 친구분들도 20년 넘게 하셨죠. 제일 좋은 운동이야, 해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따르릉에 맞춰서 하는 거. 그걸 하세요, 아, 거기서? 따르릉 하세요, 거기서. 아, 진짜. 눈 감고 해요. 네, 라벤더 밭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니까. 벌써 또 해야지. 계속 바뀌니까. 근데 약간 에어로빅은 그 안무가 이렇게 살랑살랑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기합. 사실은 운동보다 매일 보는 그 사람들 보고 싶어서 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동료회. 근데 운동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위에 보면 운동하는 언니들이랑 그냥 동네 언니랑 보면 나이 차이가 완전히 엄청 달라요. 차이. 몸매부터가 체격이 복고가 달라. 그냥 그죠? 힘이 있어 보여. 진짜 달라. 와, 언니 손 한 번만 이렇게 한번 내가 그랬어. 저렇게 해봐, 진영아. 와, 너무 화려하시다. 저 선생님이 원장님이에요. 원장이에요. 제일 원장 지도 다 받았어. 네가 저렇게 해봐. 그러니까. 그러면 완전히 현란하다, 그치? 네. 어디 이렇게 보세요. 크리스탈을 얼마나 박은 거니? 와, 올크빅 처음 봤어요. 되게 예쁘다. 진짜 솜씨가 좋으셔서. 선생님 해드릴게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대구. 대구로. 근데 공연 있을 때 한번 갔다 오세요. 공연 있을 때 한번 들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